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해피 뉴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귀여우시네요. 원래 네. 이런 캐릭터신가요? 원래 좀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아, 정말요? 예. 아, 제가 제 친구가 그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어서 권 기자님 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모 기자라고 네, 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연예인 같으시네요. 아,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지나다니시다가 많이들 알아보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 아예 소아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알아보시고, 목소리만 기억하고 외모는 보통 아저씨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외모를 거의 못 알아보시더라고. 어떻게 주사를 좀 사다 주셨나요, 그래서? 아, 주사요?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이가. 알겠습니다. 우리 또 유명하신 권순우 네. 기자와 함께 오늘 특집을 또 마련했잖아요, 저희가. 네. 한 시간 함께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권순우 기자? 네. 한 시간 아닙니다, 한 시간. 아, 그게 특집이었습니까? 네. 네. 우리 권 기자님은 워낙에 콘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진하게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늘 부족해서 네. 오늘은 좀 길게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은 한 시간 주신다 그래가지고 두 개 해도 되겠다 해서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아, 두 개? 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또 오늘 모자랄 것 같은데 또 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 오케이.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새해 초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먼저 현대차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전차네요. 아, 전차. 네. 예, 맞습니다. 언급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올해 시장에서 뭐 반도체는 사실 빠질 수 없는 유망한 그쵸. 기업으로 얘기했고 자동차는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 제가 기자라서 투자 관련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 박세익 전무님하고 이제 안승현 선배하고 셋이 밥을 먹다가 제가 뉴스 얘기를 이제 한참 하면서 나는 네. 이 뉴스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난 전혀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게 긍정적인 뉴스인지 부정적인 뉴스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 이게 설사 내가 와 이건 내가 처음 보는 정보야. 이거는 진짜 내가 뭐 미공개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남들보다 먼저 알았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보가 과연 나만 아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더니 네. 그 박세기 전문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 중에 한 지표 중에 그 3% 댓글을 많이 보신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콘텐츠에 대해서 악플이 많이 달린다 네. 그럼 아, 아직까지 이 정보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선플이 많이 달린다 그러면은 네. 아, 이거는 좀 시장에 많이 알려진 정보구나 싶다는 거예요. 네. 그 근거가 자기가 그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으면 선플이 많대요. 네. 네. 근데 그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악플이 많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악플이 나오면 아, 이 정보는 아직까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니까 내가 취재를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플이 몇 개 달리는지 볼게요. 아니, 일단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약간 부정적인 정보예요. 그 지난주에 현대차가 그 제네시스 수소차를 네. 중단한다는 네.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그때쯤에 제가 몇 가지 자동차 관련한 얘기했을 때 전기차 얘기, 자율주행차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얘기를 좀 안 했었는데 네. 이른바 그 속도 조절과 관련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 기사가 그 나오면서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수소 관련 주가 폭락 한번 했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네. 막판에. 예, 많이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실 지난주에 했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이게 저런 얘기예요. 그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굉장히 장기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결과로서 2022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은 2022년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한 레벨 3 정도가 될 건데 네.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60km 정도의 자율주행되는 정도의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올 거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수소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예요.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라는 보도였었고 네. 이게 사실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수소차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수소 연료전지 자체가 되게 비쌉니다. 그렇죠. 이게 연료전지가 비싸기 때문에 어설프게 대중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비싼 프리미엄 차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전기차도 처음에 이제 배터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로 시작을 했었고, 그렇죠. 대형 그 프리미엄 세단인 모델 S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어차피 비싼 거니까 좀 그 프리미엄 차로 시작을 하는 게 원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차량 그 연료전지가 시스템이 굉장히 커요. 네. 전기차는 배터리만 있으면 되지만 연료전지는 거의 엔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전지 부피가 있기 때문에 꽤 큰데 차가 좀 무겁더라고요. 좀 무겁죠. 네. 그래서 이게 대형 SUV에 좀 어울려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 연료전지의 출력이 그리고 내구성이 대형 SUV를 굴릴 정도의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차를 굴리기에 성능이 안 나와요. 왜요? 아, 그게 넥소 같은 경우에 이제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잖아요. 네. 이게 100kW의 연료전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내구성이 뭐 그 한 10년 정도 되는 거를 이전에 투싼 처음에 나왔을 때는 5년밖에 안 됐어요, 내구성이. 근데 한 100kW 정도 되면은 그 산타페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넥소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형 SUV로 가버리면 뭐 팰리세이드 정도급, 뭐 GV80급 정도로 가버리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차가 크면은 엔진도 좀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연료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출력이 안 나오는 정도가 현재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SUV가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젝트가 중단된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지연된 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원래 뭐였는데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가 연료전지 로드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2023년 기준으로 연료전지가 두 개가 새로 나와요. 3세대 연료전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거, 하나는 사이즈가 좀 큰 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이즈가 작은 거는 100kW급. 이거는 지금의 넥소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용량이에요. 예. 근데 부피가 한 30% 정도 작아요. 그럼 얘는 그 중형 SUV보다 더 작은 모델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승용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한 투싼 정도 사이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부피가 작으면서 그 출력은 넥소 정도 나오니까 좀 더 그 다양한 곳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만 보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에 집어넣는다거나 그 지게차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좀 작은 데서도 출력을 낼 수 있는 넥소 정도 성능의 그 연료전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0kW짜리 그러면은 넥소보다 한 두 배 정도 성능이 출력이 큰 네. 그런 연료전지가 나오는데 얘는 부피가 조금 커요. 네. 근데 넥소하고 똑같은 정도 사이즈 요 두 개가 2023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아 제네시스 수소전기차는 대형 SUV가 나올 거기 때문에 23년에 연료전지가 큰 사이즈 200kW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은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맞아요. 네. 아까 전에 이게 출력이 좀 안 나온다고 GV80 이런 거. GV80 정도 사이즈급. 네. 이 정도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kW 정도가 되는 연료전지가 만들어지면 요거를 두 개 정도 연결하면 대형 트럭에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넥소에 들어가는 거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출력 면에서 조금 디젤 엔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100kg짜리 두 개면 200kg인데 200kg짜리 두 개면 400kg잖아요. 이 정도면은 디젤 트럭, 대형 트럭을 운전을 할 때도 충분히 좀 유의미하고요. 그 내구성 문제도 좀 있어요. 이게 승용 기준으로 한 10년 정도 탈 수 있는 내구성이 지금 넥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상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거리를 운전을 해야 되고 운행 그 주행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현대차가 지금 양산에 있는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연료전지를 바꿔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가격에 연료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엄청 비싸요. 네. 연료전지가 비싸니까 이게 사실 지금 팔고 있는 수소 트럭은 현대차는 손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료전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네.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판매를 안 하고 리스 역시. 그러니까 리스라 그러는 거는 그 차에 대한 모든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리스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현대차의 수소 트럭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료만 내고 있는 거고 예. 그 트럭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5년 있다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겁니다. 근데 200kW급의 상용이 개발이 되면은 한 50만 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트럭을 주행할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내구성이 강해지면은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발전. 그러니까 트럭에 들어가는 그 연료전지를 몇 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를 그냥 발전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개념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라는 게 뭐냐면은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차 안에 들어가니까 수소 차인 거고, 이거를 트럭에다 갖다 놓으면 수소 트럭이 되는 거고, 이거를 가정에다가 보일러 대신 갖다 놓으면 가정용이 되는 거고, 빌딩에다 설치해 놓으면 빌딩용이 되고, 이거를 많이 연결하면 발전용이 어쨌든 돼요. 어쨌든 나오는 건 전기니까. 전기가 나오는 거니까. 발전이잖아요. 발전. 예. 그래서 연료전지 사이즈가 작아지면 좀 더 다양한 곳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연료전지의 용량이 커지면 더 대용량의 고출력을 요구하는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2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가격을 또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소차를 만드는데 가격을 낮춘다는 건 현대차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부품도 한 2만 5천 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의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스택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에 대한 가격도 낮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 목표에 제가 그 서플라이 체인들, 그 협력업체들을 취재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버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의 속도와 그 원가를 절감하려고는 그 압박도가 너무 높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과연 이게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가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원가를 낮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었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게 2023년에 달성이 되면 과연 좋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만 수소 경제라는 거는 수소차만 달랑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우리는 봤을 때 가장 눈에 앞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만 인프라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운송하고 수소를 저장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소 가격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 연료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충전소만 생기면 차를 바로 내놓겠다라는 그런 리딩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넷제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각국 정부가 선언을 하면서 수소 관련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소의 생산도 그렇고 여기에 뭐 그러니까 저장 운송이라 그러면은 좀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동에서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수소를 배로 실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수소 선박에 대한 기초설계 인증 같은 걸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들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암모니아로 바꾸는 기술, 그걸 운송하는 기술, 만약에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게 되면 파이프라인 강제를 가지고 지금 안산에서 포스코가 만든 그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그 수소 파이프라인을 안산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혼자 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이나 수소 경제에 지금 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충전소가 100개가 있는데 25년이 되면 한 4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보면 25년 목표는 지난해에 발표된 걸 보니까 그닥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30년 목표가 대폭 높아지면서 승용이라든지 밴, 좀 큰 승합차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때가 되면은 친환경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2030년 목표가 유럽에서 150km당 충전소 한 기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한 25년 이후는 돼야 유럽에 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소 충전소가 깔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대차가 23년에 넥소의 차세대 모델과 연료전지 새 모델들을 내놓는 이 타임테이블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겁니다. 팔리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가 없는데. 예. 그리고 인프라가 이제 좀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좀 승용차 위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수소차는 장거리에 유리하고 큰 차에 유리해요. 트럭. 전기차는 조금 더 작은 차에 유리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현대차나 도요타가 바보가 아니고 현대차나 수요차, 그러니까 도요타가 연료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왜 자기들이 유리한 상용을 안 하고 왜 굳이 작은 승용을 했을까?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승용을 먼저 하게 된 거는 상용을 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소에 들어가는 출력 부분, 내구성 부분이 지금 현재 연료전지 기술 수준에서는 대형 트럭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연료전지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용을 먼저 내놓은 거지 이 상용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걸 연료전지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그 당장 물건을 만들 때 너무 안 팔리면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트럭은 판매 대수가 그렇게까지 승용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도 승용을 하면은 그나마라도 상용보다는 좀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개발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을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승용 부분에서는 전기차의 어떤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뭐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수소차 승용을 두 종류 넥소하고 미라이를 내놓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그 전 세계적으로 한 거의 뭐 18종? 뭐 그 정도의 전기차 신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18년, 19년에 나눴던 그 수소차를 가지고 여기서 승용해서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그 유럽의 그 다임러, 그 벤츠죠, 벤츠. 벤츠가 가지고 있는 트럭, 그리고 볼보가 가지고 있는 트럭.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해서 뭐 1, 2위 하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둘이 힘을 합쳐서 셀센트릭이라는 그 수소 트럭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트럭이 가지고 있는 양산 계획은 2025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의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유럽의 수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리는 시점에 그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까지 너무나 혼자 빨리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들에 대한 계획보다 개발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프라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들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걸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네. 것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거는 지난해 11월 19일에 현대차에 인사가 있었어요. 인사 얘기는 좀 이따 삼성에서도 인사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게 인사는 사람 얘기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많은 사람 등장하는 거 아니니까 이름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까지 현대차 그룹에는 수소 연료전지의 모든 사업을 김세훈 부사장이라는 분이 사업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도 3프로TV에도 세 번 나오셨죠. 네, 자주 나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전체 모든 분야를 총괄을 했었어요. 근데 11월 19일에 인사가 났는데 여기에 그 부사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던 그 파트의 그 상사로 박정국 사장이라는 분이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사장 총괄하는 조직이었는데 이제 사장 총괄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수소가? 예. 그리고 이 박정국 사장님이 그 당시에 연구개발 부본부장이었어요. 연구개발 본부의 두 번째 넘버 2. 넘버 1은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이었고. 근데 이게 박정국 사장님이 원래 모비스, 현대 모비스 사장님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계열사 사장을 하던 분이 본부장이 아니라 부본부장급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수소 담당하기 전에. 근데 그래가지고 박정국 사장님이 이게 좌천을 당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오늘 제가 투머치 인포메이션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때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박정국 그 사장님이 부본부장으로 왔고 그 위에가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소문이 작년 중순 작년 3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 와이프가 그러니까 독일 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고향을 되게 너무 그리워한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이 독일을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갈 거다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비어만 사장님이 갑자기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야 저분 확실히 가나보다라는 소문이 좀 났었고 아 그래가지고 그 박정국 사장님이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 후임으로 부본부장으로 왔나보다.
라는 얘기들이 작년 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될 거다? 네, 될 거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비어만 사장님이 나갔어요. 독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 제가 취재하고 있던 얘기가 비어만 사장님의 편지로 확인이 됐어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비어만 사장님이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정의선 회장한테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정혜선 회장님이 아 그러면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 당신이 계시는 동안 꽤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대해서 그 뭐야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만 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인수인계를 계속 해왔고 그럼 연구개발 본부장이 연구개발 부본부장으로 있는 박정국 부본부장에게 인수인계를 한 거고 그럼 연구개발 부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냐면은 현대차 그룹의 모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거기서 쓰는 예산이 거의 연간 투자액이 뭐 5조 원? 오. 이 정도의 예산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남양연구소 이런 데 다 관장하는 다 총괄하는 거죠. 자리예요. 연구개발 본부장이. 예전에는 부회장 두 명이서 하던 자리인데 지금 사장이 혼자 이제 하게 되는 그 분이 이번에 연료전지 부문을 총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가 이제 개발 사업이 있고 개발이 있고 사업이 있어요. 개발은 연구개발을 하는 거고 사업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는 건데 이거를 김세현 부사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나눠서 개발 부분은 김세현 부사장이 계속하고 사업 부분을 임태원 전무라는 분이 여기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임태원 전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1세대 수소전기차 제가 수소전기차 시대 온다 쓰면서 그 현대차의 그 처음 개발할 때부터 99년부터의 개발사를 책으로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주 등장하던 분이 임태원 전무님이에요. 초기 개발자. 그리고 2013년 수소전기차 넥소 1세대 만들어졌을 때 처음 양산할 때 그때도 개발을 했던 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좀 있는 분이죠. 그 전문성이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무로 수소 개발 개발이 아니라 사업 쪽을 하게 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태원 전무님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사장 두 명 체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사장의 연구개발 본부장이 직접 관할하는 곳이 됐고 부사장 혼자 총괄하던 곳이 부사장 두 명이 개별적으로 전문성으로 좀 하는 부분이었기 조직이 때문에 조직이 확대된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은 아 김세훈 부사장이 짜놨던 계획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그 감지가 좀 됐었고 그때 현대차에서 되게 묘한 그 퍼즐을 하나 툭 던져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조직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술적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김세현 부사장이 주도했던 그 총괄적인 그런 전략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개발 연구 개발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직을 키우는 것은 맞겠지만 기존에 짜왔던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작년 9월에 발표했던 그 개발에서는 약간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해 11월 19일 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근데 인사나 조직 개편 얘기는 봐도 뉴스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내부적인 그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하시던 역할들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소 어려운 좀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강화하고 신공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부터 재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를 2023년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완성도 높은 기본 공법부터 설계부터 정말 철저하게 다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현대차의 수소 전략과 관련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 현대차의 수소차 전략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현대차는 이렇게 변화해왔고 그러면은 개발계 들이 좀 다소 지연이 되겠지만 여기서 승용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개발 그 전기 단계는 약간의 상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이 있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만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도요타가 이번에 전기차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수소 진영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됐어요. 이게 수소차가 아무래도 수소 분야가 적이 되게 많아요. 수소한다 그러면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적이 많아서 뭔가 이게 그 꼬투리 잡힐 만한 뭐가 생기면 이렇게 융단 폭격을 좀 받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때 도요타에서 어떤 전략을 발표했냐면은 한 번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 자꾸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요. 저희는 전기차가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7종의 전기차를 한 번에 다 보여주고 도요타 아키오 사장 뒤에 17종 차를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2030년까지 30개 출시할 거다. 그리고 이거에다가 거의 한 그 40조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할 거고 원래 우리 전기차 판매 목표가 200만 대였는데 우리 350만 대로 2030년까지 판매 목표를 높이겠다. 내가 이래도 전기차에 관심 없다고 욕할 거냐? 약간 이런 투의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날 얘기했던 것 중에 수소차 얘기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항상 있었거든요. 배터리하고 수소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소차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도요타도 수소차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게 중국에서 또 수소차 엄청 한다는데 네, 그 말씀도 드릴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에다 아까 4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전체 투자 규모는 80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조가 하이브리드랑 수소에 들어가는 돈이 4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위주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수소차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수소차에 돈은 잡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소차는 전체 수소 경제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료전지는 수소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연료전지를 개발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와서 연료전지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도요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뭐냐면은 도요타의 수소차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도요타 인사이드라 그래가지고 모든 노트북에 인텔이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수소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도요타의 연료전지를 넣겠다. 이거를 도요타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에도 도요타 연료전지, 기차에도 연료전지, 뭐 선박에도 연료전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뭐 기차는 기차 만드는 회사가 만들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도요타. 뭐 어떤 회사가 뭐 선박을 만들겠지만 뭐 거기 들어가는 건 도요타.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러니까 일단 2019년에 도요타가 5개의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연료전지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요. 2020이 좀 있으면 북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럼 동계올림픽에서 뭔가 중국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면서 뭔가 친환경 버스들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간 연료전지는 도요타의 것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중국 그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 켄터키주에 지금 수소 연료전지 모듈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수소차를 포기하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다 그 공장을 만들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들고 있는 게 수소 트럭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모듈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도요타가 지금 뭐 캐노스 같은 그 유럽 미국의 트럭 회사들하고 지금 MOU를 맺고 같이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 트럭에 대한 그 껍데기는 니들이 그 워낙 그 트럭 파워트레인을 잘 만들던 미국 회사들이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고출력, 고내구성의 연료전지는 도요타가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전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친환경차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뭐 수소차가 왕이야, 뭐 전기차가 왕이야, 뭐 전기차는 뭐가 왕이야, 뭐 수소차가 뭐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그 경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들이 굉장히 그 세밀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야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우린 전략을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짜는데 경쟁사가 이렇게 바꾸면 우린 경쟁사에 대응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런 전략 수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을 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략 수정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전략 수정들을 할 때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전략이 바뀌니까 어이 포기했다 다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근데 물론 아까 제가 시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여론이 막 형성이 되면은 시장의 주가가 훅 빠져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게까지 될 이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해서 아, 나는 진짜 시장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기차라는 것과 로보택시가 연계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2000조 시장이 될 거다가 2017년, 18년에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전기차에 대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제가 2021년에 꽤 대량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독일 공장이 이거 만들어지면은 지금 한 100만 대 캐파에서 150만 대 캐파로 50% 이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기차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2022년이 될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야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뭐 로보택시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회사는 포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포드가 주가가 뭐 10달러에서 20달러로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여기가 F150 전기 트럭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지금 그 포드가 얼마 전에 사전 계약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요. 예. 너무 많이 팔려서? 너무 많이 사전 계약이 들어와서.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지금 예약 받은 게 우리가 지금 연간 8만 대 정도밖에 못 만들. 픽업이죠 픽업. 픽업 트럭. 연간 8만 대밖에 못 만들겠다는데 지금 20만 대가 지금 예약이 들어오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8만 대 이상은 못 만들기 때문에 예약은 좀 그만 받고 우리는 이제 좀 생산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는 뭐 들어가 있어? 스택. 배터리. 아, 전기차? 네, 전기차. 전기 트럭.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드가 아무리 생산 공장을 늘려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안 만들어지면은 픽업 트럭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을 때는 이 같이 가는 그 흐름들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을 때는 내가 치고 나가려면 많이 사서 하면 되겠지만 인프라가 없을 때는 이거를 같이 올라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그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좀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그 회사는 전략들을 바꿀 때 이 회사가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 회사의 전략과 락인을 해서 뭔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데들이 연쇄적으로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예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내년도 수소차 보급 계획을 한 2만 8천 대 정도를 잡아놨어요. 근데 현대차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올해보다 87% 정도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넥소가 올해 한 9천 대 정도가 팔렸어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한 15,000 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팔리는 게 넥소밖에 없는데 이거를 2만 8천 대를 팔겠다라고 정부가 보급 목표를 잡아놓으면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높은데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소경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2만 8천 대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2만 8천 대를 잡아놨다가 올해 만 대 팔렸는데 2018년식 모델을 올해 팔아야 될 때 전기차는 새 차가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보다 더 팔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럼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누군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입이 되면 어디가 못 받아가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못 팔아서 불용 예산이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되면 분명히 엄청 욕먹을 겁니다. 야 니네 그거 팔지도 못할 거를 왜 그렇게 예산 많이 받아가가지고 그럴 거면은 다른 데다 예산을 더 쓰지 왜 그렇게 많이 받아갔냐 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갖춰서 돈을 벌지 못하는 비즈니스
미래 비즈니스가 되겠죠. 미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케팅이나 어떤 그 아젠다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여기서 정부에 대한 지원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을 좀 기다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레벨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가 말한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계획 자체는 지켰지만 타이밍은 못 지키잖아요. 그거 이제 악플 좀 달릴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거는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농담한 거야. 저는 그 악플 얘기를 해서. 그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라도 일론 머스크는 자신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정부로부터의 가능성을 계속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발표 함으로써 내부를 독려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버텨갈 것인가가 저는 올해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수소 경제에서는 올해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지금 차라는 것이 신차가 나오거나 어떤 개발 계획들이 나왔을 때 그런 동력들이 생겨요. 막 와 되겠다 이거 된대 막 이런 식의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밑바닥에서는 아 진짜 될까,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미루는 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작년에 그 수소 비즈니스 서밋 15개 기업에서 수소 경제를 만들기로 하고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공장 착공식에 들어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완성되려면 올해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비스 보통 얘기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비스도 그렇고 뭐 SK가 지금 인천 종합화학에다가 액화수소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가 한 3만 톤 정도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보통 그 CEO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움직일 때 그 커팅식 공장 만들 때 삽들 때 보통 와가지고 막 네. 하면서 와 수소 경제 됩니다 요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오시죠? 완공 됐을 때. 완공이 돼야 와요. 그러면 그게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심에서 멀어지면 투자자라든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그 동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리고 또 경쟁하고 있는 기술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얘네가 조용하다 싶으면 야 거 봐라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뭐 그런 식의 공격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22년이 수소경제한테는 어떻게 아젠다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기존의 기술들을 차곡차곡 2023년 25년 30년을 목표로 계획을 끌고 갈 수 있을까를 그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아젠다 세팅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죠. 수소는 예. 거 봐 내가 모자른다 그랬지 지금 이제 전차 중에 차 했는데 지금 차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48분 지났어요 지금. 아 반도체. 반도체. 네. 아, 반도체 얘기는 아니고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네. 반도체 얘기는 나중에 한 시간 주시면 다시 그때 해볼게요. 반도체 얘기는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 설명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요. 네. 오늘 삼성전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의 꿈. 근데 반도체 말고 삼성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그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에 인사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사가 뭐였냐면은 가전사업부하고 무선사업부를 합친 거예요. 가전사업부라는 거는 뭐 냉장고, 뭐 TV, TV는 뭐 비디오 디스플레이, VD 사업부이긴 하지만 뭐 냉장고, TV, 청소기 뭐 이런 거 만드는 여기가 가전사업부고 그 무선 사업부는 뭐 휴대폰과 거기 통신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두 개를 합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합하는 분이 그 VD 비디오 디스플레이 TV를 만들던 사장님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해서 가전과 이 그 모바일을 합치게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맞춤형 기기와 개인화된 공간의 가치가 높아졌다. 맞춤형 기기는 개인에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개인화된 공간의 가치라는 거는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대한 그 뭔가 니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집에서 뭔가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각종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내년 올해죠. 올해 CES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IT 전자
제품 솔루션 분야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체감을 하면서 와 이거 편한데 그리고 우와 이거 좋은데 라고 느끼고 시미스한 경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경험들의 단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 폰을 가지고 옛날엔 전화하고 문자만 했지만 뭐 인터넷을 검색하고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그냥 하는 것들이 전혀 그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게 시미스한 경험이에요. 모바일 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경험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CES에서 얘기하는 게 MOT를 얘기하거든요. MOT? MOT는 뭐냐면 IoT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모빌리티 오브 띵스 그러니까 자동차를 중심으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다른 띵스를 연결시켜서 이 모빌리티 환경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연결시켜서 시리스한 경험을 주고 싶다. 요게 이제 현대차가 CES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 애플이 가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용자들의 충성도. 충성도. 그리고 모든 기기들이 디바이스가 다 연결되는. 맞아요. 그 부분들이 시미스한 경험. 내가 모바일 폰을 사용할 때, 탭을 사용할 때, 노트북을 사용할 때,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 굉장히 시미스하게 이걸 연결을 쭉 시켜가지고. 애플 쓰면서 LG 그 노트북 쓰는 게 좀 어색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애플 쓰면 삼성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미스하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미스한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트북을 애플로 바꾸고 싶은 유인이 굉장히 크게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미스한 경험을 굉장히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애플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 기기마다 분절되어 있는 반도체조차도 하나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9시 10분까지죠? 아직 20분 남은 거죠? 그러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 이 애플에 대해서 그 다른 빅테크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미스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과의 접점.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iOS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의 접점. 그거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갖고 있는 접점이 있고 스마트 기기로서의 접점. 그 아이폰과 그 구글은 그게 없어요. 구글은 뭐 픽셀이라든지 크롬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없죠. 대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필연적으로 삼성 갤럭시를 통해서만 소비자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그 불쌍한 뭐 불쌍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많은 빅테크 중에 하나가 그 페이스북이에요. 지금은 메타죠. 그렇죠. 메타는 자신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iOS가 없을 때 이게 애플의 iOS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애플이 갑자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딱 깔면 그게 떠요.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동의 누르기 되게 보통 아니요 누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의 그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춤형 광고를 해주는 게 페이스북의 그렇죠. 주요 매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플에서 그냥 야 이거 너네 이제 우리는 정책이 바뀌었어. 개인정보 수집하면 안 돼. 그랬더니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원천이 돼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야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구글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복권을 강화해서 올해 2분기? 2022년? 올해 2분기부터 그걸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전체 앱마켓의 99%를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하고 앱스토어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못하게 해버리면은 페이스북은 완전히 자기네 기반이 없어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 오큘러스 막 이거 얘기하는 게 이 오큘러스가 뭐냐면 디바이스거든요. 그리고 뭐 시계를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니네 플랫폼 말고 아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소비자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슈퍼챗 우리가 구글 저도 유튜브 발칙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브에게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슈퍼챗을 받게 되면 네. 그 중에 대부분을 30% 이상을 30% 이상 떼던데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만들면서 크리에이티브들한테 뭐 지원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크리에이터로부터 돈을 안 받아요. 어떤 돈도 안 받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더 많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플랫폼에 와서 해주세요. 요것도 있는가 하면 아, 저 사람들한테 받아봐야 30%를 구글이 가져가. 이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여기서 크리에이터로부터 안 받으니까 그냥 우린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 독자들, 시청자들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가지고 시청자들이 나 너무 후원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돈을 입금하면 됩니까? 그랬는데 페이스북에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받으면 또 구글에서 30%를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급 플랫폼을 만들어줄게.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애플이나 애플의 30%를 띄이든지 아니면 구글의 30%를 띄이기 때문에 이게 이걸 갖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없고 여기서 시니스한 경험을 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하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엄청난 플랫폼 부자예요. 디바이스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이게 애플은 고작 해야 모바일폰, 태블릿, 뭐 노트북, 뭐 컴퓨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삼성은 15년째 1위하고 있는 TV가 있고 뭐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로봇 청소기가 있고 여기에 뭐 노트북 있고 태블릿 있고 모바일 네. 다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모바일 이것들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전이지. 그냥 이거를 심리스한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TV라 그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TV 밑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줄 서 있습니다. 그쵸. 삼성이 슈퍼갑이에요. 이 모바일에다가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 쓰시는지 모르, 저희 집은 쓰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네이버 클로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TV 볼 때 뭐 지금 부르면 되잖아요.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누르는 것보다 부르는 거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글이 아무리 훌륭한 음성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이 아무리 알렉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TV로 부르려면 삼성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삼성의 그 플랫폼 그 심지어 삼성은 15년째 1인데 전 세계 TV 점유율이 30%가 넘어요. 2006년에 보르도 TV 출시했을 때 14%로 1위 됐는데 1위를 한 게 14%인데 지금 두 배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뭐 LG전자 OLED에 비해서 뭐 기술이 떨어진다는 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 비스포크 냉장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실 기술적인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비스포크 냉장고가. 근데 디자인적인 뭔가 사용자 경험을 일초시켜준다는 이유로 냉장고만 사러 갔다가 거기에 뭐 그거 다 집어넣고 오잖아요. 뭐 냉장고에다가 세탁기에다가 뭐 그 청소기에다가 건조기에다 이거 세팅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스포크라는 그 무엇인가가 비스포크라는 사용자 경험이 갑자기 이것들을 일종의 플랫폼 비슷하게 사용자 경험을 쫙 연결을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번에 그 비스포크가 미국에도 진출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가정 환경에서 비스포크라는 디자인과 서로 간의 IoT로서의 연결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며 디자인적인 통합과 솔루션적인 통합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사용자 경험 근데 여기서 가장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고 항상 같이 있는 단말기가 있죠. 모바일폰. 근데 모바일폰은 항상 삼성에서 따로 놀았어요. 그렇죠. 항상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CES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가전제품은 가전제품끼리의 IoT를 얘기하고 모바일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단독으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만의 기술들을 독보적으로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남들은 지금 디바이스가 없고 뭐가 없어서 난리인데 삼성은 왜 이게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업부 이름을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DX 사업부로 바꾼 거예요. 가전 사업부와 모바일 사업부를 합치면서 DX 사업부로 바꾼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게 내가 어딘가에서 이동을 할 때의 나의 디바이스인 모바일폰과 내가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을 때 집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함께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심리스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그런 전략을 피우고 싶은 게 작년의 인사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좀 낯서신가요? 아니, 저는 미래 사회를 꿈꿨을 때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편하게 뭐 외부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뭐 조절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예. 연결된 거. 근데 이게 다 연결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편할 것 같고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 연결돼서 뭘 해야 될지 그거는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해요. 굉장히 단순한 거. 뭐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는다든지. 예. 뭐 탈수를 해야 되는데 깜빡이 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은 응? 하죠. 해요? 이게 그 그러면 여기서 기술이 중요한 것이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 했을 때 사용자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기기들을 연결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할 것인가가 되게 어려운 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를 각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결을 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CES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가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뭐 이런 걸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2013년에 처음에 CES에 나갔을 때 그때 누가 연사로 키노트 연사로 나갔냐면은 LSI 사업부, 여기가 반도체 설계하는 사업부예요. 설계하는 사업하고 파운드리하고 이쪽 사업하는 데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은 두뇌다. 두뇌라는 건 반도체. 이 반도체를 모든 곳에다 통역,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심리스하고 사용자 경험을 일치시켜주면서 거기서 새로운 뭔가의 좀 즐거운 그 안의 생태계에서 가두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2013년에 LSI 사업부장이 키노트 연사로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IoT 무한 가능성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모든 가전 제품들에 대한 IoT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디지털이 연결되는 무한한 세상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2020년에는 경험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경험하고 누리길 원한다.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개인한테 맞춰져 있는 기술이 중요하고, 거기에 지능화된 도시, 삶의 동반자로서의 로봇 이런 얘기를 2020년에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부터 항상 그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었을 때, 그러면 가장 사일로하게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 어디인 것인가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적은 모바일과 가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때려 부시고 여기 있는 사일로를 부시고 여기에 있는 사업부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1등은 아니지만 점유율 1등을 세계적으로 15년 동안 유지해왔던 TV 사업 부의 사장님을 부회장으로 승진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에 키노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미리 무슨 얘기할 건지 좀 알아봤더니 여기서 사실 이제 비슷해요. 얘기는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 건데,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거는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사용 그 소비자들의 변화, 그거에 맞춰서 생산자들이 변화할 거란 얘기고,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한 얘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개방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얘기가 진짜 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미스한 경험을 할 때 단순히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심리스한 경험을 만들어내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다양한,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100만 만들어도 3프로 TV가 없다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왜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발칙한 경제도 좀 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사용자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여기서 기술 개발을 보여주고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그럴 때 심리스한 경험의 플랫폼이 강해진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업계 파트너사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TV를 가지고 어떻게 구글 아마존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더욱 원활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이번에 나오는 그 삼성전자가 CES를 앞두고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인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꽤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냥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 중 메모리 반도체 회사. 그냥 비중이 제일 크죠. 비중이 제일 커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르면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 그냥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게 4분기에 반도체가 한 9조 6천억을 벌었는데 나머지 분야를 다 합쳐봐야 5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조 4천억이 작아요? 작지 않아요. 반 이상 되는데? 예. 네. 근데 작지 않은데 왜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을 받지 네. 못하느냐라는 걸 본다면 분절돼 있어서 분절돼 있고 이걸 경쟁력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언제든지 이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각계 격파를 당했을 때 뭐 청소기로 격파당하고 냉장고로 격파당하고 이러면 삼성전자는 여기다 멀티플을 미래 가치를 주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렇죠. 뭐 청소기 하이얼 들어오고 뭐 뭐 또 뭐 샤오미 들어오고 막 그래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게 진짜 그 싸구려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저가. 중국의 저가 LCD 그 TV들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파산 공세가 있고 뭐 LG 같은 데가 OLED를 기반으로 막 첨단으로 그 제일 고성능 TV를 내놓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점유율 1등을 계속 하고 있던 사업부의 헤드가 회장이 됐다는 게 부회장이 됐다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해서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CES에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키노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4분 남았으니까 파운드리 얘기 짧게 네. 아까 삼성전자의 최대 장점이지만 못 써먹고 있는 게 사업부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반도체 쪽에서도 사업부가 많다는 것을 굉장히 큰 단점으로 인식이 됐어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 야 내가 스마트폰으로 경쟁을 하는데 내 반도체를 어떻게 삼성에 맡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퀄컴 같은 경우에 자기가 통신칩을 만드는데 삼성은 엑시노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엑시노스랑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맡기냐 그래가지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비즈니스라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야 파운드리 다 뜯어버리고 분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물적? 아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이적 분할에 대한 분사 막 이런 얘기 하면 막 경질해. 물적 분할 얘기도 물 안 됩니다. 예, 물적 분할도 나중에 뭐 한 시간쯤 주시면 여기서 제가 그 시간 이게 기술적인 얘기 너무 복잡하게 네네. 안 하고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3나노가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3나노 분야에서 지금 되게 묘하게 그전 진영하고 좀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은 3나노 진영 그러니까 이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같이 최고 성능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최고 성능을 내고 팹리스도 최고 성능을 내줘야 이걸 딱 매칭을 시켜서 자기가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뭐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인텔이 최고로 만들었으면 AMD도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AMD가 최고로 만들려면 TSMC의 파운드리가 최고가 돼줘야 인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AMD가 그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외계인을 잡아다 반도체를 만든다는 인텔의 CPU를 미친 듯이 따라잡아서 PC에서는 아예 역전을 해버린 거는 신화에 가깝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인텔의 PC용 CPU가 이제 로켓레이크인데 이게 14나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할 수 있는 최고 공정이 14나노였거든요. 그 위로 가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AMD는 자신들의 설계를 TSMC의 7나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14나노, AMD는 7나노. 그러니까 AMD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서 CPU 점유율을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3나노로 딱 갔더니 3나노를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지지난주인가? 갑자기 인텔의 패켈싱어 CEO가 갑자기 팀의 TSMC가 있는 대만으로 이 와중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축덕축덕축덕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분석가들은 야 3나노다. 이거는 TSMC의 3나노를 인텔이 뭘까? 아도
아도. 아도 쳐온다. 아도, 아도를 뭐라고 해? 한꺼번에 이렇게. 아도를 딱 네. 이렇게 하고 왔다. 아도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단 TSMC랑 싹쓸이. 아, 싹쓸이 좋은 단어네요. 그러니까 TSMC랑 애플은 관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3나노는 무조건 애플이 대부분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 남은 물량을 누가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인텔이 이거를 싹쓸이를 해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AMD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3나노로 안 만들면 안 그래도 이게 설계는 몰라도 공정 기술로 자기가 인텔을 잡았는데 인텔이 3나노를 하게 되면은 AMD가 만약에 3나노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인텔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은 데가 남은 파운드리가 삼성밖에 없긴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삼성의 엑시노스는 아 AMD부터 AMD도 GPU도 만들어요. 저기 엔비디아가 만든 GPU도 만드는데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좀 약해요. 근데 삼성의 엑시노스에도 CPU, GPU가 들어가는데 GPU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AMD가 만든 GPU가 엑시노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나노에서 AMD가 파운드리를 삼성 걸 쓰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그럼 우린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AMD가 3나노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주면서 AMD가 만든 GPU를 엑시노스가 받아주기로 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AMD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갤럭시 S22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퀄컴도 지금 3나노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야 지금 TSMC 말고 우리가 삼성으로 가도 될까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갤럭시 S에다가 퀄컴 칩 받아줄게 3나노 들어올래? 라고 하면은 3나노의 고객군이 옛날에는 거의 TSMC로 다가있던 그 빅테크의 메모리 분야의 슈퍼갑들이 아니야 시스템 반도체의 슈퍼갑들이 하나 둘 그러니까 TSMC랑은 좀 얘기가 좀 잘 안되고 이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삼성과 손을 잡으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포트폴리오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3나노 쪽을 먼저 출시하는 삼성에게 기회가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 있을 만한 이벤트입니다. 좋은 일이 너무 많네요. 삼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좀 더해서 더 얘기를 좀 깊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네. 주어진 시간이 2분 초과예요.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란다 했잖아요. 아니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네? 권 기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우린 또 몇 마디 적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듣기만 했는데도 있었지. 예, 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24시간이 네. 모자른. 그러잖아 뭐 단신 하나를 좀 알려드려야 돼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이 그 횡령을 했는데 1880억 원 규모 자기 자본의 90% 이상. 자기 자본이 2047억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91.81% 그래서 이게 일단 아침에 거래 정지가 된다. 거래소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본이 90% 이상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아니 그러니까 상장 실질 대상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새 벽도부터 좀 충격적인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 업체이고 네. 굉장히 건실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아유 참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알려드리고 네.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템 네. 관련해서 네. 바로 좀 가서 취재 좀 해주죠. 예, 예. 네? 네. 숙제 드리고 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